모두가 큰 박수를 한번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지금부터 평택 시민 체육대회 개회식을 시작하겠습니다. 이어서 59만 세계 반도체 수도 경포 초중고와 두 개의 대학이 한경국립대학교 및 국제대학교가 위치한 이는 역사와 문화가 어우러진 평택시 북부 지역의 중심 지역 미래지향적 녹색 도시를 구현하는 농업의 사랑, 평택의 사랑 시상동으로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이번 시민체육대회에서 대부분을 이루어 시민 대화합의 한마당을 만들어가고 있으며 봄을 제504 한국소비터 등 우리 시의 문화관광 휴양지구입니다. 평택도 관광 농특산물 브랜딩 슈퍼오닝 평택배의 주산지로 도농이 조화롭게 이루어진 통과하고 소사발 택지개발 등으로 인구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평택의 신주구 될까요? 네, 신장 이동은 첫째로 국제도시 평택시의 국제교류 중심지와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네, 또한 공공교육대에 조성 중인 서울 생태문화고 평택시의회 유승영 의장님 참석해 주셨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제13회 평택시민체육대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스포츠의 가치는 건강한 삶, 행복한 삶이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평택시민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서 노력할 것을 약속드리겠습니다. 오늘 즐거운 하루 되시고 참석해주신 모든 시민과 선수 여러분께 즐거운 하루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모든 시민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 평택시가 하나가 되는 날입니다. 행복하고 즐거운 하루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 대회를 준비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안전하고 화합하고 그리고 즐거운 시간 되시기를 기원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축사가 짧을수록 박수가 커지네요. 맞습니까? 건강하게 지치지 말고 마지막까지 즐거운 시간 보내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예, 오늘 평택시민체육대회를 통해 여러분의 실력을 뽐내고 또 평택시민이 함께 하나가 되는 그러한 축제가 되었으면 합니다. 선사 제13회 평택시민체육대회에 참가하는 우리 은면봉 선수단 일동은 경기 규칙을 준수하고 정정당당히 경기에 임할 것을 선서합니다. 2023년 6월 10 선수대표 환승!